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서 경북지역 전문대들의 정원 감축폭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북지역 전문대 정원은 지난 2013년에 비해서 2,700여 명, 19.6%가 감소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또 대구가 9.8% 줄어든 반면 서울과 수도권 전문대는 평균 5.8% 감축에 그쳐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이 지방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